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플랫폼. 네이버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검색이죠. 자, 검색을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광고 때문이에요. 자, 광고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구글에서는 광고를 반절씩 보여줘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한 페이지 전부를 광고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기 화면도 구글은 깔끔하게 보여주지만 네이버는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다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광고를 네이버는 이만큼씩이나 보여주고 구글은 메인 화면도 딱요 정도만 보여주고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도 절반씩만 보여주고 있을까요?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가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네이버, 구글, 어떤 차이인 것 같나요? 이걸 이해하시면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블로그 글을 쓰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로 쓰셔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떤 차이 같아요? 구글과 네이버. 네이버는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도 왜 광고를 그렇게도 많이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이버는 광고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광고 시스템이. 자, 네이버의 광고는 네이버 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는요, 네이버를 벗어나서는 이 광고를 보기가 어려워요. 네이버 광고는요. 근데 구글 광고는요, 구글을 벗어나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구글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이런 광고들 보셨죠?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하다가도 광고를 많이 보실 거예요. 다 구글 광고입니다. 구글 광고. 여러분들의 연령과 또 여러분들의 지역과 모든 걸다 수집한 구글이 그 검색의 결과에 맞는 이 광고를 지능형 광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파워링크 외에는 광고를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애드포스트,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애드포스트가 노출이 되고 있고, 혹은 카페가 노출이 되고 있고, 지식인에서도 파워링크가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를 벗어나서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네이버 광고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렇게도 열심히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다른 데로 나가서도 구글 광고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네이버는 정말 싫어해요. 다른 웹사이트로 빠져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외부 링크를 이렇게 남긴다고 했을 때에도 네, 뭐뭐뭐.com 이렇게 외부 링크를 남겨놓으면 네이버에선 좋아할까요? 네, 네이버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 네이버를 떠나서는 네이버 광고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링크를 거는 것도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닌 걸로 네이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도 웹사이트 영역을 굉장히 조금만 보여주고 있어요. 웹사이트 영역. 웹사이트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업체도 대전 영어회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자, 뷰 노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홈페이지 다른 웹사이트로 나가는 거를 딱네 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식인 보여주고요. 이미지, 네이버 책, 그리고 나서 또 광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는 어떠냐면, 대전 영어 회화를 검색했을 때, 광고 여기 두 개만 나오고, 또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원이 노출되고 있죠, 업체가. 그리고 나서 외부 사이트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외부로 나가서도 구글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는 외부로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나간다고 했을 때에도 파워링크에서만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클릭 한 건당 6,000원짜리 광고거든요. 클릭 한 건당 굉장히 비싼 광고예요. 6,000원. 안보험은 어떨까요? 안보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단가가 굉장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건당 45,000원이에요. 한 달에 8,500만 원입니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 하나가 8,500만 원짜리 자리예요. 엄청나죠? 8,500만 원한 달에. 여기에 계속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그래요. 8,500만 원. 자, 그럼 일반 개인이 여기에다가 지금 광고 실을 수가 있을까요? 광고 싣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여기까지 다 광고예요. 8,500만 원 정도 예산 설정 해놔야 노출이 가능해요.